포항 지진 범 시민 대책 본부 등은 오늘 지진 원인 규명 국민 감사 청구를 위한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9월 지열 발전소에 물을 주입한 뒤 63회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볼때 포항 지진은 유발 지진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국내외 학계에서 유발 지진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지열 발전소 결정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민 형사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